이제 불편한 거는 이렇게 어지러운 거하고 또 이렇게 자다가 지가 잘 나요. 발끝 조금만 움직이면 지나서 막 방바닥 대고 막 뛰어야 돼. 그러면 좀 풀려요. 그리고 또 손도 이렇게 뭐 음식하다가 찬물로 씻을 때는 이 손가락 지가 나요. 전에는 이제 이렇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이제 주방으로 가서 음식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일어나면 이제 한참 막 침대에 걸터 앉아갖고 한 30분씩 앉아 있다가 늦게 이제 주방에 나가곤 해요. 그래서 걱정이 많은 두 분의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혹시 건강을 더 해칠 수 있는 습관이 있는지 일단 박찬원 씨의 일상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마트에서 장을 보는 박찬원 씨. 체력이 떨어지고 나서는 장 보는 일도 마음처럼 쉽지 않다는데요. 예전과 다르게 물건을 고를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무겁네. 들고 갈 것 같아. 다음에 사자. 아이고 무거워. 이런 거 사다 놓으면 오래 먹을 텐데. 못 들고 가겠네. 너무 무거워서. 사고 싶은 거는 많은데 기운이 없어서 못 들고 갈 것 같아가지고 자꾸 들었다 놨다 하게 되네요. 아이고 힘들다.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한번 집 밖으로 나오면 쉬었다 가는 전용 벤치가 있을 정도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는 걸 체감하게 된다는 찬원 씨. 전에는 막 빠릿빠릿 했는데 요새는 막 걸음도 느려지고 행동도 느려지고 다 느려진 것 같아요. 한참 만에 집에 돌아와 밀린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언제부턴가 자신도 모르게 그릇을 떨어뜨리는 걸 알아채고 가벼운 식기로 바꿨다는데요. 아구에 힘이 안 들어가고 잘 집혀지지도 않고 그래요. 못 집고 또 억지로 집으려고 그러면 막 아프고. 이제 본격적인 식사 준비를 하는 찬원 씨. 채소, 뭐 반찬 이런 거 많이 드세요? 아니 전에는 고기를 좋아했는데 요새는 채소를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아유 다리 조금 쉬었다 해야 되겠다. 아이고 힘들어. 젊은 시절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활기차게 사회생활을 했던 찬원 씨. 갱년기를 지나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찬원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릎 통증과 고혈압에 이어 고지혈증 진단까지 받으면서 체중 조절을 위해 채소 위주의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고기를 먹자니 또 자꾸 뱃살이 나오고 또 소화도 안 되고 나이가 먹으니까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단백질 보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고혈압, 고지혈증에 이어 당뇨까지 올까 걱정이 큽니다. 이게요, 고지혈증 약하고 혈압 약하고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고혈압도 왔고 고지혈증도 이제 왔고 그다음에 이제 당뇨가 올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또 엄마가 당뇨가 심하셔가지고 아무튼 그게 제일 문제죠. 당뇨 올까봐. 아이고. 팔다리의 근육이 줄고 체력이 떨어져 누워 지낼 때가 많다는 찬원 씨.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박찬원 씨의 일상을 저희가 함께 봤는데요. 힘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일도 지금 제대로 못하시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서 저도 진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근육을 늘려야 되는데 일반 식단이 너무 부실해요. 또 무릎 관절 때문에 다이어트를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무조건 먹는 것만 줄인다고 해서 해결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감소증이 더 악화가 될 수가 있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혈관 건강이 걱정이 된다면 반드시 채소 반찬을 드시면서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한두 가지 정도는 반드시 포함해서 식사하셔야지 다이어트에도 성공하고 건감소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